소심합니다. 많이 소심합니다. 작은 것에 욱합니다.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. 재호는 몇 년 안에 하실 것 같고 소심함, 잘 삐짐,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려고 하는 거. 사람한테 대이면 약도 없대잖아. 본인 자신도 본인을 잘 안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을 수도 있어. 약간 소심하고 삐진 거를 좀 고치면은. 근데 그건 성격이라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 잘 지내셨죠? 덕분에 잘 지냅니다. 선생님 사실 오늘도 제가 인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바로 요즘에 좀 많이 방송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 탁재훈 씨입니다. 탁재훈. 네. 이분 사실 본명이 따로 있어요. 배성우고요. 68년 7월 24일생입니다. 삼재네. 그렇게 많이 먹었어? 네. 아저씨 아저씨네. 좀 성향이 좀 어떻고 좀 앞으로의 좀 재혼 가능성 재혼 가능성은 있지. 근데 소심합니다. 아주 많이 소심합니다. 그리고 작은 것에 너무 욱합니다. 그리고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. 10개의 과실을 잊어버리는 수입니다. 너무 한때는 양보를 하다가 크게 남편을 본 일도 많을 겁니다. 잠시 잠깐 옛날에 이슈에 올랐었지? 맞아요. 도박을 한 걸로. 그러니까. 또 크게 어찌 보면 이분은 제일 구설이나 망신 듣는 걸 제일 싫어하는 중에 하나거든? 네. 근데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뉘우침, 깨달음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아직까지 조금 못 고친 건 소심함, 잘 삐짐,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. 왜?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럴 걸 수도 있거든. 사람한테 너무 우리 사람한테 대이면 약도 없대잖아. 그런 것들. 그래서 본인 자신도 본인을 잘 안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을 수도 있어. 근데 재호는 몇 년 안에 하실 것 같고 근데 소심함 버리셔야 됩니다. 무한함. 나 혼자 생각해서 나 혼자 판단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. 조금 왜 연예인들이 안과 밖이 다르대. 실제적에선 방송에서는 막 화려해 보이고 막 좋아 보이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말도 없고 내성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중에 이분이 그럴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자신감, 나를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. 저 개인적인 건 옛날에 탁재훈 씨 많이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. 저희 세대는 탁재훈 씨 항상 탑이었고 그러니까 조금만 내 자신을 정비하잖아? 그러면 좋은 귀인이 나를 이끌어주는 귀인이 나타나지 않을까? 소심함 버려! 그 이끌어주는 사람이 이제 그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미래 배우자. 배우자를 얘기한 거겠지? 주위에 인맥은 없지는 않아. 많은 힘듦. 근데 본인 자신과의 내가 그랬잖아. 본인 자신과의 좀 이겨야 되거든. 근데 본인이 자꾸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면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로 걷더라. 근데 자신감 있게 좀 포옹하듯이 좀 끌어안듯이 좀 내 자신이 싫어 나빠 이것도 좀 너무 웃지만 마시고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. 근데 왕 삐짐 잘 삐질 것 같아. 내가 느끼는 건 그래. 약간 좀 소심하고 삐진 거를 좀 고치면은. 그치. 근데 그건 성격이라. 특히 좀 어떤 여자를 만나면 더 이 잘 살 수 있을까요? 이분은 이 탁재훈 씨는 조금 여자가 누구나 그런 걸 원하겠지만 현명한 여자, 조용한 여자, 현모양처 같은 여자, 다 속옷한 여자 원하겠지만 이분은 아니에요. 여자분이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. 강하게 들어와서 여우 같으면서도 이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한량이거든. 보통 내가 한량이란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저도 한량이거든요. 근데 끼가 많은 사람들을 한량이라고 하는 거예요. 끼가 많은. 근데 이거를 끼를 어떻게
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하거든요, 한량들이.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한 번만 해도 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훅 올라버리거든. 그러니까 한량 같은 분이기 때문에 여자분이 조금 강한 분이 들어오셔서 이분을 조금 많이 또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. 근데 내 마음대로 될까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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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땔랑.